Any ideas?기장을 70cm로 해주라고 그랬는데, 기장이 얘가 지금 70이잖아요. 70인데 여기 보니까 여유형을 좀 더해서 75로 하겠습니다. 좀 접으세요. 들어갈 거예요. 몇 인치 입자라는 거죠? 10인치 반을 잘라보겠습니다. 굉장히 옷이 크거든요. 후크 어디 달려있는지 수중에 달려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분을 눈으로 입어도 눈으로 입으면 아스트라 36 사고 36 38 여기잖아요. 그래도 여유를 좀 줘서 한 40을 하겠습니다. 넉넉하게 2인치 줄 거예요. 1인치 반 정도. 지금 얼마를 잘라내야 되냐면, 10인치만 잘라내면 되겠습니다. 10인치. 10인치만 잘라낼 거예요. 일단 기장을 잘라내야 순서가 맞거든요. 기장을 잘라내고, 여기서부터 10인치만. 일단은 어차피 접을 거잖아. 이렇게 접으니까 가이지가 안 했죠. 칼로 하면 좋은데 칼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칼로 일단 한번 칼로 잘라보겠습니다.
이제 밑에를 이제 재단하기 전에 우라를 먼저 잘라주겠습니다. 움직이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고정을 시켜주는 거지. 계산하기도 보면 흔들려놓으면 바퀴가 사나워지거든. 여기서 움직이지 못하게끔 해놓고 잘라내고 나서 다 움직여주네. 덜렁거리면 굉장히 힘들어요. 덜렁거리지 못하게끔. 좀 발라주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물은 안으로 들어갈 거니까. 어깨를 재야 되겠죠. 어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몸무게 사이즈를 입는다고 그랬으니까. 어깨가 15 정도 나오면 15. 14, 15. 그대로 어깨는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어깨가 굉장히 좀 좋습니다. 어깨는 쳐내지 않고 그대로 갈 거예요. 티품은 보통 14, 15인데 티품은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저기 티품을 뜬다는 거지. 지금 가린다고 치고 14 반 정도. 티품도 여유 있게끔 그냥 가겠습니다. 아, 조금 크죠. 13 마디 거의 그대로 가야도 될 것 같아요. 암홀만 자연스럽게 돌려주면은 그냥 됩니다. 진동은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지금. 올라왔으니까 다듬어주기만 하겠습니다. 암홀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양쪽이 똑같아야 되니까. 차이만 있는데 그냥 똑같이 그대로 가겠습니다. 아무로 테이프만 잡아주면서 제가 반드시 나가야 되잖아요.
피만 남긴다 생각하고. 가위질 하면 안 되는 거지. 어쨌든 가위질 하면은 이거면 떨어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하나 넣고 여기다가 이걸 하나 더 달겠습니다. 춥다고 더 달아달래요. 그러면은 우선 하기 전에 먼저 이거 뜯어야 되겠죠. 저쪽 해줬으니까 반대편에도 끼워야 되겠죠. 마네킹 한번 입혀보고. 카메라로 선대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입혀보겠습니다. 끝을 안 바꿨습니다. 이쪽에 좀 안 바꿨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하고 말하고 싶은 추울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내가 받치고 있습니다. 태국을 해가지고 박았습니다. 이식으로 보냈습니다. 한중에 보냈습니다. 이식으로 보냈습니다.
때는 동족을 안 갖고 미싱으로 바뀌었어요. 그지? 동족을 안 갖고 미싱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미싱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눌러줘야죠. 스팀 주면 안 됩니다. 맞잖아요. 네.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 중앙이잖아요. 지금 한 중앙. 중앙인데 소매 부리를
6인치, 6인치 반 정도 조금 옅혀주세요. 6인치 반 정도 해가지고, 이게 중앙이잖아요. 13이죠. 3인치 여기입니다. 소매 기장이. 소매 기장이 총 다 해도 얼마나 나오냐면, 다 해봐야 21밖에 안 나옵니다. 최대한 키울 수 있는 데까지 키워보고요. 여기가 중앙인데요. 지금 여기하고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맞잖아요. 여기하고 이렇게 그어야 되겠죠. 지금 암홀 잡는 거니까요. 지금 암홀이 11이에요, 지금. 보니까. 암홀이 11인데, 11이면 여기 빼있다고요. 이렇게. 조금 더 넓게 잡으면은, 약간만 키워서. 여유분을 줄여주고요. 실을 한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11이면 여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가 3분의 1로 나오세요. 이게 지금 앞쪽으로 갈 거예요. 이쪽이 지금 앞쪽으로 간다면 이쪽 나오는 거 뒤에요. 여기서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여기가 중앙 소매 사이니까요. 이걸로 보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겠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제 자연스러운 선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제 특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잉크니까 다른 옷에 비해서 조금 예의양이 좀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끝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11이면 여기가 맞고 여기가 11이니까 이게 이쪽에서 이렇게 되죠. 자연스러운 선을 더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얼마나 나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걸 놓고 밑에 부분이 열리니까 나중에 이제 저 반대편도 이렇게 똑같이 잘라낼 거예요. 자르기 전에 항상 확인을 한번 해봅니다. 뭐 잘라버리면 이제 완전히 빼져갖고 못하니까요. 13, 6인치가. 6인치 아니죠? 지금 여기는 보면은 15 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 팔을 이렇게 했을 때, 감쌌을 때, 손이 이 정도 나와야 됩니다. 이걸 싹 가위질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가위질을 해도 됩니다. 요 위쪽에는 가위질하면 안 되거든요. 가위질해서 밀겠습니다. 이제 밀고 이건 칼 안쪽이니까 소매 기장을 달아내야 돼.
테이프를 쳐줘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테이프를 쳐야지, 안 치면은 늘렁늘렁해지고, 뭐, 박아도 안 될 것 같아요. 손에 좀 펴시고요. 날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르다니까. 여기 아파 펴시. 이렇게 달리는 거잖아요. 아파서 죽죠? 그러면 그래서 테이프를 한 바퀴씩 삥 돌려가지고 손해를 다는데 지금 손해가 이렇게 테이프를 칠까서 이걸로 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박아 넘기면은 나오잖아요. 할 거니까 안에 하는 것을 대강해도 됩니다. 조금 받을까? 이래서 재단 안 했잖아요. 이렇게 접어놓고 이렇게 같이 자르면 됩니다. 그 손에는 좀 더 크게 잘라야 되겠죠? 잘랐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 맞잖아요. 이건 앞판으로 가는 거예요. 앞판으로. 앞판 표시를 해줘야 되겠지,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손을 다 내지. 손을 다 만들었잖아요. 일단까지 오라만 재단하면서 손에 살을 표시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깨하고 맞아야 돼요. 큰가 작은가 보려고 이렇게 해보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손에 가 부위 동작이에요.
시키지 말고 반인치 정도만 좀 시켜주세요. 기장하고 선배 기장하고 총기장을 맞춰서 떠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분을 해놓고 기장을 맞춰서 그걸 다 꼬매뜨려서 약간 미싱으로 박아놨었잖아요. 당겨지면 이런 경우에 이 색이 좀 당겨졌어요. 이렇게 해서 끝이 났고요. 어깨 허리는 사이는 좋습니다. 흔들려가지고 여기다 하나 더 가지고